질병은 유전자의 변질로 발생한다. 그렇죠?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우리의 마음으로 몸을 지배할 수 있다. 이것이 뉴스타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놀라운 것은 생기라는 이러한 무슨 에너지? 영적 에너지. 예. 전기는 물리적 에너지예요. 그래서 이 생기가 들어오면 우리 몸에 흐르는 전기 에너지, 즉 물리적 에너지가 변해요. 그러니까 영적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를 변화시킬 수 있어.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하나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데, 영적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보다 더 위에 있다. 지배하는. 그래서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라는 이 원칙이 뉴스타트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에너지 차원이 존재한다는 것. 영적 차원의 에너지는 왜 전기 에너지, 물리적 차원의 에너지를 지배할 수 있을까? 아, 이런 거 이제 탁탁, 여러분 다 들은 거예요. 물리적 에너지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아. 아무리 전자파가 해로워도 공간이 멀어지면 어떻게? 거리가 멀어지면 약해져. 그런데 영적 에너지는, 사랑이라고 부르는 영적 에너지는, 내가 한국에서 사랑하는 내 아내를 미국 갔다고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사랑이 약해지는 거 아니잖아. 오히려 더 보고 싶던데.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 에너지, 우리의 이 마음의 에너지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그러나 영적 에너지는 시간과 공간을 어떻게 초월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제가 스트레스를 미국에서 처음 그 당시에 1969년, 70년도에 제가 미국을 갔는데, 예.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영어 공부를 별로 안 했어요. 정말 그때,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을 간다는 거는 이거는 굉장한 모험이었어요. 영어를 못해, 우리는. 그 영어 책은 읽을 줄 알지만은 말은 못한다고. 그래서 시험 치고 답을 쓰고는 영어로 할 수 있지만 말은 배워야 돼요. 배우지도 않는 말을 가가지고, 고생 많이 했어요. 환자들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자들이, 참 미국 사람들 참 친절하고 좋았어요, 그 당시. 예. 그러면, 이 의사가, 한국인 의사라서 영어를 잘 못 알아듣는구나. 그러면 그렇게 천천히 쉽게 알아듣게 해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신경질 안 냈어요, 이 사람들. 예.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은.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혈관 주사 같은 거는 이 간호사가 잘 놓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낮에 근무가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당직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당직은 이제 밤에 퇴근 못 하고 밤새도록 병원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혈관 주사 같은 거는 그때는 이제 인턴이죠. 인턴 의과대학 막 졸업하고 인턴이 가서 나한테 이 혈관 주사를 나 봤나? 와, 여러분 진땀 났어요. 진땀. 혈관 주사 제일 잘 넣는 사람들이 누구게? 한국 간호사들이요. 이 귀신이야. 미국 간호사들도 잘 못 나요. 몇 번씩 찔러. 그래서 미국에서 병원 잘못 가서 간호사 잘못 만나면 찔리다가 볼일 다 봐요. 또 찌르고 또 찌르고. 참. 확실히 좀 둔해요. 그 혈관을, 혈관이 안 보여. 안 보이는 혈관에다가 바늘을 찔러가지고 피를 뽑아내. 여러분, 이거는 마술하고 비슷합니다. 안 보여요. 그럼 어떻게, 눈으로는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하게? 손으로, 손가락으로 만져봐요. 만져보면 이제 혈관 주사 놓을 때 여기다 고무줄로 꽉 쪼 매잖아요. 왜? 피가 돌아가지 못하도록 해가지고 혈관이 약간 부풀러 오르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감을 잡아. 이거 고무줄 풀면 안 잡혀요, 혈관이. 자, 그것도 보기에는 못 봐요. 쫙 해가지고. 완전히 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로 해? 감으로 해요. 이 감이란 게 무서운 거예요. 여자들 감은 무섭죠. 전혀 없는 것도 찾아내. 없는 것까지 찾아낸다. 있는 것 찾아내는 것도 감탄스러운데, 나는 모르는 것도 찾아내. 세상에. 예. 네. 그 남자는 꼼짝 못 해. 가만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스트레스를 꽉 받죠. 그 이제, 친구들이라도 있으면 전화해가지고 스트레스 풀고, 하소연이라도 하고, 이러면 된다. 미국, 그 당시에 미국에서 한국 사람 잘 없었어. 스트레스 풀 때가 있어야지.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고 기도도 못하고, 하나님도 몰랐고. 그래가지고 제가 제일, 생각이 탁 들어온 게 뭐게? 우리 외할머니 생각을 하자. 제가 그 어릴 때 몸이 굉장히 약했거든요. 근데 외갓집에 가서 외할머니가 해주는 사랑. 그게 진짜 무조건적이었어. 상구는 외손자 1번이야. 우리 어머니가 제일 큰 딸이었고, 첫째 딸이었고, 그리고 제가 첫째 딸의 첫째 아들이었어. 그러니까 외손자, 상구. 그럼 우리 외할머니가 그냥 뿅 가는 거야. 그래서 상구만 여름 방학 때 외갓집에 탁 가면 우리 외할머니가 행복해 주는 거야. 그래서 사랑해 주는데, 우리 어머니는, 우리 어머니는 훈육주임 같았어요. 예. 예. 그래서 맨날 훈육하시고, 예. 시킨 대로 안 해놨으면 매 맞고 그랬어요. 그래서 집에서 어머니하고 같이 있으면 맨날 긴장이 돼. 예. 무슨 또 잘못이 발견될까.
그래서 어떻게 또 훈육을 받을까? 그런데 제가 또 훈육주임님하고 같이 살아요. 아니, 이제 농담이 아니라 우리 집사람이 교사였단 말이에요. 근데 교사도 보직이 있잖아. 근데 이 보직이 뭐냐 하면 우리 집사람 보직이 훈육주임이었어. 왜 그렇게 고소하다고 웃어요? 예, 그러니까 된통 걸렸어, 저는. 참, 나이가 그 20년 제가 더 많이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린 젊은 훈육주임한테 지금 나이가 80이 다 돼도 이 훈육을 당하고 살아요. 그래서 제가 참 착해요. 근데 그때 이제 미국에서 스트레스가 꽉 쌓였을 때, 그때 우리 외할머니, 그때 그 우리 외갓집이 과수원이었어. 그 당시는요, 과수원 그 이제 우리 집, 외갓집, 마당, 그때 뭐 타장 마당이었어. 있는데 거기다 멍석을 깔고 이제 그때는 밤에 이 은하수 별이 그냥 정말 찬란했어요. 그래서 외할머니 무릎을 이렇게 베고 탁 누워서 밤 하늘을 보면 이야, 와, 막 그걸 느꼈어. 근데 외할머니가 저를 이렇게 만져주시고, 그것을 그 여름방학 때 그 앞마당, 타장마당 멍석을 깔고 외할머니 무릎을 베개를 베고 외할머니가 이렇게 만져주시고, 그거 생각하면 스트레스가 쫙 풀려. 왜? 외할머니의 사랑. 을 내가 다시 생각을 하면, 마음에 품으면, 그 사랑이라는 외할머니의 그 사랑 속에 있는 뜻이 나의 베타파를 어떻게 알파파로 샥 변화시켜.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그 외할머니는 제가 18살 때, 이미 이제 돌아가시고, 우리 고향, 울산에, 그 묘에 묻히셨어. 외할머니는 이 세상에 없어. 그래도 그 외할머니가 이 어린 상고라는 외손자에게 주신 사랑이라는 영적 에너지는 아직도 존재하고 있어. 아직도 나의 생체 전자파, 베타파를 알파파로 만들어 주실 수 있어. 오늘도 할 수 있어. 오늘도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는 순간은 어떻게? 알파파가 쫙 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에너지야. 그런 에너지를 영적 에너지. 라고 그러고, 그 영적 에너지는 전기 같은 이런 시시한 물리적 에너지를 완전히 지배해요.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는 현상은, 물리적 에너지 중에 전기 에너지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물리적 에너지는 어떤 에너지예요? 중력이지, 중력. 우리는 중력 속에서 살고 있잖아. 우리가 이렇게 걸어다니는 것도 중력 때문에 걸어다니잖아. 왜? 중력이 없으면 어떻게? 공중에 붕 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었죠. 그렇죠. 왜 그래요? 사람이 물 위로 걸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영적 에너지를 받으면 내 몸에 이런 물체, 내 몸도 물체죠. 이 물체에 지배하는 중력이 없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인도 가보셔서 인도. 인도 참, 가면 비참해요. 요즘은 또 이제 경제 사정이 좋아진 게 있던데. 제가 약 한 30년 전에 인도를 가봤어요. 길가에 도 닦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공중에 떠 있어요. 그거를 뭐라 불러요? 예, 네, 공중부상 또는 공중부양이라고 불러요. 그런 단어도 있어. 그 영어로는 levitation이라고 그래요. levitation. 네. 절에 어떤 스님들도 그거 할 수 있어. 지금도 계룡산에 가면 그거 하는 사람 있어요. 내 몸에 작용하는, 그리고 마술사들도 할 수 있고, 몸이 떠요. 그 내 몸에 작용하는, 자, 보세요. 중력을 완전히 지배할 수 있어요. 우리 무당, 요즘은 무속인이라고 그러죠. 무당들의 몸이 공중에 뜨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작두를 탈 수 있어요. 그렇게 작두를 나를 갈아가지고, 나중에 날카롭게 해놓으면 종이를 갖다 대면 종이가 쫙 잘라져요. 그 위를 어떻게? 네. 걷는데, 여러분, 이렇게 무게가 전혀 실리지 않으니까 발이 베게 안 베게? 안 베요. 그래, 이제 그 정도 하는 무당이라야 용한 무당이야. 그 정도 하는 무당이라야 실제로 영적 에너지를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무당, 무속인들은 어느 나라에든지 있죠. 아프리카 무속인. 지금 제 주제가 뭐예요? 영적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예요. 자, 이거는 영적 에너지는 초인간, 이게 이런 걸 이제 초능력이라 그래. 그렇죠? 초능력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하는 영적 에너지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영적 에너지의 이 실체에 대해서 확신을 못 가지고 있어. 못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이런 걸 보고도 무슨 보이지 않는 무슨 끈이 있어 가지고 뭐 땡겨 올려 이런 아프리카 이 시골 마을에서 무슨 그런 첨단 기술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도저히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성경에 나오는 거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배를 타고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주님 나도 물 위로 한번 걸어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 오케이. 자 배에서 내려와서 한번 걸어봐.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 주시하고 배에서 물 위로 걸어. 그 몇 발짝 가다가 좀 큰 파도가 와. 그러니까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파도를 봐버린 거야. 그러니까 물에 빠졌어. 그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을 주시할 때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놀라운 영적 에너지를 받고 있었어. 예. 그러나 예수님을 눈에서 예수님을 안 보고 다른 것을 봤을 때는 그 영적 에너지를 받지 못했어. 그래서 영적 에너지라는 것은 내가 내 마음, 온 마음을 다해서 집중해가지고 받는 거야. 아시겠죠? 뭐 전기줄로 받는 거 아니야. 아시겠죠? 이 마음의 줄로 받아. 그런 에너지가 이제 영적 에너지야. 그래서 우리 유전자를 조절하는 것은 그런 영적 에너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과학자들도 후성 유전자학자들도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인간의 유전자에는 뭐가 있다? Ghost. 예, 네, 그렇죠. 귀신이 있는 것 같다. 왜냐면 초인간적이라는 얘기죠. 사실 여러분, 사실 그 우리 사람의 몸 안에 이 암세포가 생겼을 때, 예, 생겼을 때 우리 내 자신은 이 암세포라는 것이 뭔지도 내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그리고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기는데 그 암세포가 어디에, 어떤 암세포가 어디에 생겼는지는 우린 몰라요. 암세포 생겼다는 것도 몰라. 그 위치도 모르고 어떤 종류의 암세포인 줄도 모르고. 그런데 그 위치로 누가 찾아가? T세포가 찾아가요. 정말로 T세포가 찾아가요. T세포도 암세포가 어떤 놈들인지 알까 모를까? 몰라요. 다른 세포는 안 가는데 왜 T세포는 암세포를 찾아갈까? 여러분, 이런 것이 다 알고 보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 주는 것은 다 초능력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뉴스타트를 올바로 할 수 있어. 우린 자꾸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과학적 지식 범위 안에서 내 건강을 한번 잘 해보려고 하는데 그 차원에서는 한계가 있어. 안 돼. 그래서 가장 중요한 차원은 뭐예요? 영적 에너지의 차원이다. 그렇죠. 어떻게 정확하게 암세포를 찾아가서, 그다음에 누군가가 이제 그 T세포 속에 들어있는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의 그 초능력, 영적 에너지인 생기를 딱 정확하게 이 유전자에 보내서 꺼져있던 이 유전자를 어떻게 반짝하고 켜주면 암세포가 죽는다 는 거를 T세포가 이상구 박사 강의를 들어서 아까? 아니죠. 그건 이미 인간 차원을 넘, 이상구 박사 다 할 수 없어. 이 이상구도 자기 몸 속에 생긴 암세포가 무슨 암세포, 어디에 생겼는 줄도 몰라. 내 T세포를 그쪽으로 보낼 수도 없어. 그러나 T세포들은 정확하게 찾아가는 거야. 이것이 초능력 중에 초능력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이 공중에 뭐 뜬다고 와 이래 쌌지만 그것은 아주 차원이 낮은 차원이야. 이제 저런 차원을 무속 또는 마술 뭐 그러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희한한 현상이 일어나는 줄을 모르니까, 그리고 그 배경에 있는 영적 에너지의 존재를 모르니까 우리는 그냥 뭐라고 불러? 마술이라고 불러.
마술은 뭐예요? 마귀의 기술이다 이 말이지. 그러나 우리는 알고 보면 이 영적 에너지 속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영적 에너지 생기, 내 유전자를 조절해주는 생기라는 그 사랑이라는 그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그 진선미 속에 있는 그런 영적 에너지, 즉 우리의 온 몸을 흐르는 생체 전자파, 뇌파 또는 생체 전자파를 시시각각 조절해 줄 수 있는, 그래서 내 건강 상태를 최상의 그 수준에 올려 줄 수 있는 그 생기라는 것.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무엇으로 만드시고? 흙으로 만드시고. 그 흙덩어리 속에 뭐를 불어넣으시니?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됐다고. 이게 지금 과학적으로 확실히 밝혀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책을 무슨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다, 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셔서 생기를 부른 사람다, 이런 것을 마술로 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런 얘기가 성경에 존재하는 것은 뭐가 있기 때문이야? 영적 에너지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는 이게 우리들의 상식적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존재하는지도 우리가 별 관심이 없어. 우리는 우리의 상식 차원에서만 내 자신을 판단하고 있어. 그런데 알고 보면 나의 모든 유전자들은 다 이런 초능력 속에서, 즉 사랑이라는, 우리 외할머니도 뭐 마술을 부린 거 아니죠. 이 외손자를 사랑하는 그 할머니의 사랑, 그 에너지는 이 80이 넘은 이 외손자에게 오늘도 어떻게 존재하고 있어. 오늘도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벌써 60몇 년이 흘렀는데도. 그래서 얼마나 우리의 이 마음 속에 가지는 뜻이 중요한가. 이거를 여러분이 철저히 이제 마음 속에 탁 가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중력도 충분히 지배할 수 있어. 무엇으로는? 영적 에너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베드로 같은 사람이, 베드로는 평범한 인간이야. 인간이 예수님을 알아가지고 그 예수님이 나한테 그런 능력을, 초능력, 즉 영적 에너지를 주신다면 나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다. 이런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 아시겠죠? 그래서 이 믿음만큼 중요한 게 없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진 능력을 어떻게 내가 받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돼? 그러면 뭐 안 받는 거고.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말을 자꾸 이렇게 무속식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믿음만큼 너무나 이렇게 과학적이고 그런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자,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요게 혈관이에요. 혈관을 잘랐습니다. 혈관 잘린 부분. 그리고 요거는 혈관을 잘랐을 때 혈관벽 이 잘린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혈관 내부야. 혈관 보니까 이 속에 적혈구들이 있고, 여기 백혈구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요 백혈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혈관 안에 이렇게 있었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 혈관 밖으로 지금 삐져서 나가고 있어. 그리고 요 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얘가 나가면 자기도 나가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어. 왜? 혈관 바깥에 요런 병균이 침투해 들어왔어. 한 5분 전에 병균이 들어왔어. 막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칫솔질을 하다가 잇몸에 상처가 났다. 그러면 그 상처난 부위를 통해서 병균이 들어가. 우리 알아요, 몰라요? 우린 상처난 줄도 몰라. 그런데 이제 병균이 거기로 들어갔어. 그러면 우리는 몰라요. 상처가 난 줄도 모르고, 그 다음에 그 상처 난 곳을 통해서 병균이 들어간 줄도 몰라. 그런데 누군가가 알아. 이런 거를 알려면은 무슨적으로 알아야 돼? 초능력적으로 알아야 돼. 예. 영적 에너지로만 알 수 있어. 그러면, 자, 여러분. 요런 병균. 병균의 종류가 뭐, 수백 가지로 많죠. 수천 가지가 넘죠. 자, 요런 병균을 뭐라고 부르냐면, 요 병균이 포도알처럼 생겼죠, 포도. 그리고 동글동글한 공같이 생겼어. 그래서 이런 병균을 포도같이 생긴 포도상, 포도상, 그 다음에 공같이 생겼다고 해서 구, 공구자를 붙여서 구, 구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포도상 구균이에요. 여러분이 아차 잘못하면 제가 기분 상해요. 어떻게 되면 이거를 자꾸 어떤 분들은 포도 상구균이라고 불러. 포도 상구균이 아니고 포도 상구균이에요. 자, 병균의 종류가 수도 없이 많은데. 어떤 병균, 이 병균들의 성질, 성깔도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병균은 어떤 물질을 생산해서 죽여야 되는지 이게 다 달라요. 그 요 병균들이 딱 들어가면 첫째, 아, 포도상구균이 들어왔구나. 그렇게 되면 요게 이제 T세포입니다. T세포. 그 요거는 T세포와 짝을 맞추어서 일하는 B세포라는 거예요. A, B, C, D 할 때 B세포. 그래서 이 T세포가 이 모든 이 백혈구들의 대표자입니다. 지도자예요. 그래서 다른 백혈구들을 이렇게 지시를 하고, 이렇게 이제 지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제 신호를 보내요. 신호를 B세포한테 보내가지고, 야, 얘 이 범죄자들, 이 포도상구균이 들어왔으니까, 얘들을 체포해라. 체포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수갑이 필요해요. 그래서 수갑을 채워라. 라고 지시하면 이 B세포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있어. 수갑 생산 유전자가 있어. 그 수갑이라고 하면 너무 유치하지만 그 수갑을 우리가 항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항체. 그래서 뭐 항체가 생겼니 안 생겼니. 그 항체를 쉽게 얘기하면 그냥 수갑이야. 그래서 항체를 생산해서 포도상구균에다가 수갑을 딱 채워버리면 이 수갑이 채워진 포도상구균이
마비가 돼. 예. 네. 그러면 얘한테 또 신호를 보내가지고, 얘는 얘 보고 잡아먹으라 그래.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얘가 이렇게 잡아먹는데, 이 잡아먹는 장면만을 또 찍은 게 있어요. 과학자들 대단하죠. 이 잡아먹는 장면이 뭐냐? 이 바로 이거야. 그래서 얘가 이제 얘들이 얘들은 지금 포도상구균이 아니에요. 아니지만은 이제 수갑이 채워진 균이야, 병균이야. 이 수갑을 딱 차고 있으면 얘들이 와서 어떻게 하냐면 수갑이 채워진 놈에 가까이 가서 쫙 손을 뻗어요. 그 수갑 채워진 놈만 쫙 잡아. 그래서 어떻게 땡겨와. 땡겨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먹어야 돼.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가리를 벌려야 돼. 야, 보세요. 아가리를 벌렸죠? 예, 네, 아가리를 벌려가지고, 그래서 삼켜가지고 입을 탁 다물어. 그럼 병균이가 안에서 죽어. 근데 병균을 너무 많이 잡아먹으면, 이 백혈구도 같이 죽어요. 그래서 병균을 너무 많이 잡아먹은 백혈구가 죽어서 병균과 함께 죽어. 참. 예수님 얘기 끝에. 그거를 이 백혈구들이 병균과 함께 잡아먹은 병균과 함께 죽은 백혈구들을 그거를 고름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고름 보고 너무 더러워하지 마세요. 고름 보고 고맙다 그래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죄를 다 뭐요 삼키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그렇게 되었어. 참 감동적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박수를 한번 치시면 좋겠는데. 이거는 초능력 중에 초능력이야. 공중에 뜨면 뭐 해요? 근데 공중에 뜨는 것만 초능력이라 그러고 이런 거는 그래? 당연하다는 식으로. 천만에 이게 더 힘들어. 예. 네. 근데 이런 현상이 잘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현상을 일어나게 해주는 초능력적 무슨 에너지? 영적 에너지가 막히면 이게 안 일어나. 그럼 언제 막혀요? 그렇죠. 기가 막힐 때, 내가 미워할 때, 증오심에 불탈 때, 분노에 불탈 때. 지금 뭐라 그랬어요? 분노가 좀 많아서. 분노가 많아. 나를 얘기해. 아니 이렇게 이쁜 마누라한테 어떻게 그래요? 화를 막. 나를 얘기해. 예? 국가 얘기해. 예. 뉴스 보고 화내지 마세요. 예, 네, 저도 뉴스 보고 화가 나서 죽었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 여러분, 투병 중에는 안 보는 게 나아요. 예. 네. 괜히 보고, 예. 네. 그, 뉴스 보면 얼마나 화가 나. 그래서, 그게,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면, 뭐, 가끔 봐도 되지만은,
이게 투병 중에는 절대 안 돼. 그냥 잊어버리세요. 그런 거, 그런 거. 내가 화내봐야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 자식이. 안 바뀌지. 그러니까 안 바뀌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한테 맡길 수밖에 없어.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럴 수밖에 없어. 이런 게 화내고 이러면 이게 안 된다고. 왜? 생기라는 것은 뭐니까? 사랑이거든. 그 생기의 본질이 사랑이거든. 그런데 사랑의 반대가 증오, 분노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괜히 TV 켜서 근데 그거 안 보기도 힘들더라고. 글쎄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죠. 왜? 그런 놈도 사랑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죽을 수가 없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죽는 마음을 품을 수가 없으신 분이야. 그런데 우리는 분노, 증오, 두려움, 뭐 이런 거를 잘 품으니까 맨날 유전자가 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죽는 존재야. 당연해, 그것은. 그런데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시니까 하나님 마음 속에는 뭐가 없어요? 증오가 없어. 원수도 사랑하라 하시는 분이니. 그러니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도 다시 부활할 때는 너희들도 내가 가진 이 무조건적 사랑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어떻게 너희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해줄게. 그러니까 부활한 우리는 죽어 안 죽어? 안 죽는 거지. 영생은 당연한 거예요. 그 영생은 무슨 뭐 교회 가서 돈 많이 내고 뭐 어쩌고 하면 하나님이 오케이 너는 돈 많이 냈으니까 오래 살아. 이런 유치한 얘기가 아니야. 영생이란 건 그 과학이에요. 어떻게 생명체가 죽어? 그 생기만 계속 받으면 그거는 계속 살아 있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계속 안 죽고 살아있는 영생하는 영적 존재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영적 존재를 이제 천사라고 부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시 부활하게 되면 우리도 무엇과 동등하게 된다? 천사와 동등하게 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대하시죠. 그래서 그때를 생각하면서 뉴스 보지 말자. 자, 괜히 그 자식 얼굴 한번 봤다가 컵만 깨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생기, 생명, 그렇죠. 이게 중요해.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그 생기, 그 사랑,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어떤 현상을 보면 우리는, 야, 그런 영적 에너지가 실제로 존재하긴 하겠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면? 죽은 것이 살아난다면 우리는 뭐요?
야, 생기가 있겠네. 왜? 그건 뭐하고 죽은 것이 살아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핸드폰을 여러분 탁 보니까 배터리가 다 나갔어. 전기가 없어. 자, 전기가 핸드폰의 생명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생명은 생기야. 하나님의 사랑이야. 아, 자, 그래서, 그래서 이게 충전하자니까 또 시간도 걸리고 지금 빨리 나가야 되고 해서 그냥 핸드폰 놔놓고, 나가서 한 2시간 일 보고, 한 3시간 후에 돌아왔어. 돌아와서 핸드폰 충전하려고 보니까, 핸드폰이 작동해. 그러면 이 죽은 핸드폰이 어떻게 살아난 거요? 그러면 우리는 물어요. 여보, 당신이 충전했어? 그렇죠. 그 당신이 충전 안 해줬으면 이건 아직도 뭐요? 죽어 있어야 돼. 지금 내 죽었던 핸드폰이 살아났다는 것은 누군가가 핸드폰에 전기를 공급해 줬다는 얘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죽은 생명체가 있는데 그게 분명히 죽었어. 그런데 다음 순간에 보니까 어떻게? 살아나. 그렇다면 생명, 생기가 나갔으니까 죽었고, 생기가 다시 나갔는데 그 나갔던 생기가 다시 어떻게? 돌아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이런 현상을 과학자들이 발견했게 안 했게?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죽은 동물이, 이게 뭐예요? 이게 살아났네? 그래서 지금 발전되기 시작한, 탄생했고 발전되기 시작한 학문을 냉동생물학이라고 부릅니다. 냉동생물학. 여러분, 냉동이 되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냉동됐는데 살아있는 거 없어. 자, 그래서 분명히 냉동이 돼서 죽었는데, 살아나는 동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생명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본래 있다가 냉동을 시켰기 때문에 그 본래 들어있던 생기가 어떻게 된 거예요? 나간 거야. 생기가 나가버리면은 동물은 어떻게? 얼어서 죽어. 냉동 상태는 그 죽은 상태예요. 그 생기 없어. 그런데 그 동물이 얼었던 동물이 어떻게? 녹으면, 녹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체온이 회복되면, 온도가 회복되면 살아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생기라는 것은 내 몸속에 존재하기 위하여 어떤 여건이 필요해. 그 여건 중에 가장 기본적인 여건이 뭐예요? 온도야. 우리 인간도 지금 살아있지만 온도가 쫙 내려가면 어떡해? 생기 나가버려 다 얼어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 개구리 종류가 있는데 어떤 개구리냐면, 얘들은 개구리들이 뭐 계곡에서 물 근처에서 살고 이런데, 이 개구리들은 숲속에 살아. 산속에서. 그래서 겨울이 되면 이제 비가 오면 비 맞고 뭐 이렇게 사는데, 겨울이 되면 눈이 내리고 이제 영하로 떨어지면 이 개구리들이 어떻게? 그 추운 지방이에요. 그래서 뭐 영하 10도, 20도 뭐 이렇게 되면 개구리들이 꽝꽝 얼어.
그런데 그 지역 주민들이 봄이 되니까 분명히 얼어서 죽어 있던 개구리들이 어떻게 봄이 되니까 움직이기 시작해. 그래서 개구리들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 이 지역 주민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신문사, 방송사 뭐 연락을 제보를 해서 뉴스로 안 믿어. 안 믿어. 누가 믿겠어요? 그 산 속에 사는 무식한 사람들이 뭘 몰라가지고 얼어 죽었다가 개구리들이 살아났다고 제보를 한 누가 믿어? 자, 그런데 여러분 과학자들이 이제 하도 이상해서 실제로 그 개구리들을 수집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실험실로 이제 잡아왔어요. 와가지고 다시 여름에 가서 다시 이제 냉동을 시켜서 살아나나나 보자. And most of that time they were frozen solid. I'm sure these frogs thought that they were all done with freezing for the year, but unfortunately they're not. We're putting them back in the freezer today. 영하 8도. In a matter of hours, they'll be hard as rocks. 자, 이제 밤을 꼬박 지났어요. 다음날 아침에 출근해서 보니까 We have fully frozen Rana sylvatica wood frogs. They're probably 50-60% ice now, and their hearts are stopped. 자, 심장도 못 잡고 뇌파도 없고 예. 예. 그래서 한번 녹여봅니다. You can see one that's completely frozen still that we've just taken out. It's hard and crunchy. Whatever situation they were in last, they'll freeze in. This one's legs are frozen up and it's very hard and crunchy. But the most amazing thing is the fact that the 2시간이 걸렸습니다. 고속 촬영을 해서 2시간 후에 드디어 체온이 Over a couple 살아나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스트레칭이야. 저렇게 완전히 살아. 이런 현상이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됨으로 말미암아 냉동 생물학이 탄생을 했어요. 그 이거는 뭐예요? 체온이 떨어져. 그래서 사람도 저체온증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체온이 점점 떨어져. 우리 정상 체온이 36.5도인데 이게 36도까지 떨어지고 그다음에 35.9도 이렇게 돼도 뭐예요? 컨디션이 나빠져요. 그리고 뭐가 약해져요? 면역력이 떨어져요. 체온에 따라서. 왜 그래요? 정상 체온 36.5도에서 생기가 가장 유전자에 잘 작용할 수 있어. 그게 기본 여건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생기가 들어와서 나를 가장 좋은 건강 상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여건이 필요하다. 여건이 안 맞으면, 즉, 체온이 더 저 체온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35.9도, 35.7도, 이렇게 되면 저체온증 시작한다고. 예. 네. 자, 그래서 나중에 35도, 34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혼수 상태야. 의식도 없어. 왜? 생기가 충분히 공급될 수가 없어. 그런 여건에서는.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체온이 떨어지면 얼게 되고 그러면 죽어버려. 그런데 이 개구리 얘들은 죽었다가도 생기가 나갔다가도 뭐예요? 예, 다시 기본 여건이 체온이 예, 저체온을 극복하고 정상 체온으로 돌아오면 생기가 다시 돌아온다고. 사람에게도 이럴 수가 있을까? 그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사람도 돌아온다는 사실이 밝혀져 버렸어요. 와. 그러니까 여러분, 뉴스타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야? 이 생기를 충분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기를 받는데 필요한 기본 여건들을 여건들에는 여덟 가지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그렇죠? 그래서 그 기본 여건을 이쪽도 훈육주임 아니에요? 좀 훈육주임. 저는 좀 얼어서 살고. 그래서 훈육 당할 일을 많이 하셨고.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어떤 기본 여건을 갖추게 되면 우리가 가장 생기를 최대한도로 받을까? 이것이 뉴스타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아시겠죠? 그래서 이 앞으로, 그래서 여러분 스트레칭 할 때 끝나고 뭐 해요? 생기! 생기 해요? 안 해요? 예. 네. 그래서 그거를 결코 잊으시면 안 돼. 예. 네. 생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 초점을 딱 맞춰가지고 여러분 유전자가 이 생기로 다시 켜지고 손상된 유전자들도 다시 생기로 다시 복구가 되고 그리고 암세포로 변질됐던 유전자들이 정상세포로 돌아와서 암세포도 정상세포가 될 수 있는 기본 여건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로 뉴 스타트, 새로운 출발입니다. 아시겠죠?